머리 들지 마라. 이 조언 다 아시죠? 저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. 그런데 막상 머리 들지 마라는 조언 갖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. 오죽하면 어떤 분은 신발에다가 머리 들면 뭐라고 써놓고도 머리를 들더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는 독학골퍼 아닙니까? 혼자서 교과서를 많이 찾아봤습니다. 어떻게 하면 머리를 들지 않을 수 있는가? 근데 어디에도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. 알기 쉬운 답을 말하는 겁니다. 여러 번 혼자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머리를 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의 힘을 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. 그리고 나서 목의 힘을 쭉 빼고 스윙을 했더니 정말 머리를 덜 들게 되더라고요. 이런 겁니다. 목의 힘을 머리를 들지 마라고 그러면 보통 내가 머리를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목에 힘을 잔뜩 줍니다. 그러면은 머리가 몸통과 붙게 되죠. 그러면 스윙을 하면 당연히 몸통이 돌아가는데 머리가 안 돌아갈 방법이 있겠습니까? 그런데 목에 힘을 쭉 빼면 몸통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목에 힘을 빼는 것이 바로 머리를 들지 마라. 이 조언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자동차에 붙여놓은 스프링 인형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? 강아지나 고양이 되어 있는 스프링 인형 어떻습니까? 머리를 막 이렇게 똑똑똑똑 자동차 움직이고 떨고 다니죠? 두루두루두루두루 하고 그 인형을 꼭 떠올려 보십시오. 스프링 인형처럼 나도 목에 힘을 빼겠다.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늘 머리를 들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스프링 인형처럼 목에 힘을 빼겠다. 두릉두릉두릉두릉두릉두릉 해가지고 목에 힘을 빼신 다음에 스윙을 해보십시오. 그러면은 훨씬 머리 들지 않는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.